신하나 이야기. 매초? 오지 마세요. 돌로 혈기를 때려 죽일 건가? 가능한 일이야? 넌 기살대에 들어와야겠어. 나 너가 필요해. 어찌됐든 기살대라는 거 못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기살대가 되어달라고 안 할게. 그치만 알아야겠어. 어째서 되기 싫은 거야? 귀살대라고 했죠. 못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응? 할아버지! 아이고, 왔어. 우리 이쁜 손녀. 할아버지 좋아. 왜 그래, 할아버지? 너무 아가처럼 귀여운 우리 손녀에게 심장 공격을... 아이, 장난치지 마, 할아버지. 그럴까? 우리 손녀도 벌써 12살. 시간이 참 빠르구나. 맞아, 나 이제 어른, 완전 어른이다. 그렇지. 우리 매초 어른이지. 이제 12살이 되었으니 우리 매초도 영사님께 기도를 해보겠니? 기도? 영사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란다. 그런 거 할래. 기도를 드리러 가자꾸나. 우와, 엄청 이쁘다 여기. 옛부터 존재해왔던 우리들의 신사란다. 여기서 기도를 올려? 그렇지. 근데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영사님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냐고? 응. 영사님은 이곳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다. 응? 마음속?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영산 아닌가? 아직 이해하려면 멀었겠구나. 말해줘. 우리 손녀는 똑똑하니 금방 이해할 거란다. 그래, 열심히 공부할게. 기도라는 것은 말이다, 매초야. 응. 마음을 담는 거란다. 그거 알고 있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은 말이지 신비한 힘이 잠들어 있단다. 신비한 힘? 우리가 몇백 년 전부터 산을 섬기며 살아온 이유가 뭔지 알고 있니? 뭔데? 이 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란다. 산이 어떻게 지켜줘? 막 안아주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사님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 신비한 힘이 우리의 조상을 이 땅으로 인도했고 우리는 이 산에 살면서 강해진 거지. 오! 영사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진짜? 우리의 겉모습도 마음속도 영사님은 알고 있단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응? 왜 그러느냐? 나 엄마가 아끼는 도자기 깨버렸는데 엄마가 그거 엄청 좋아하셨단 말이야. 아, 왜 웃어? 그건 참 큰일이겠구나. 매쳐, 매쳐! 어? 놀자! 저기 애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어이, 진짜? 응, 응! 어, 근데 아직 기도 안 끝났는데. 어? 다녀와도 된단다. 아, 진짜? 영사님께는 이미 기도를 드렸지 않느냐. 다녀와라, 매초야. 그러면 가자. 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응? 알았어.
말이지. 어? 어휴. 기뻐하고 계시는군요, 영사님. 더워. 어? 뭐지? 뜨거워. 바깥. 네. 어라, 용사님. 대체 이게? 할아버지, 이게 뭐야? 용사님이 왜 불타? 매초야. 어? 엄마는, 아빠는, 친구들이랑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어? 왜?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대체! 시간이 없어. 설명을 길게 할 시간이 없단다. 이 산 아래 운야라는 마을이 있단다. 운야? 여기서 벗어나서 그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숨어 지내려구나. 왜 이런 일이? 왜? 대체 왜? 엄마! 엄마! 마음 같아서는 데려다 주고 싶지만 내 이쁜 손녀딸 다시 볼 수 있다면 꼭 보자꾸나. 어? 어서 달려! 장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영산이 불타오를 때 도망친 수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권유해 주시는 건 정말, 정말로 감사하지만 제가 이 영산에서 떠나버리면 돌아가신 가족, 할아버지를 무슨 얼굴로 보겠어요? 저는 평생 이곳에 있어야 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 권유는 이제 그만해주세요. 어? 알겠어. 그동안 미안했어, 매처. 네. 힘내라.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무겁다. 도착이다. 형님, 죄송합니다. 야, 다른! 야, 어디가 다른! 아이, 저 우리 없는 자식. 어? 왔네? 잘 사왔어? 다리 TV 한정판 굿즈. 사오긴 했다만. 어? 돈이 좀 부족해서 50개씩밖에 못 산. 돈을 벌어서라도 사왔어야지! 하... 이걸로 우월이며 오는 모든 손님들께 하나씩 드리며 빅 이벤트를 하려고 했건만 150개밖에 없는 거면 일주일도 못하잖아, 이벤트를! 미안... 뭐, 그래도 수고했다. 어? 들어간다! 사실 10개씩 더 사와서 내가 꽁쳐놨지. 다리TV 신귀멸의 칼날 굿즈.